이다영 남편이 보복, 이다영 무릎 꿇다, 빚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는 소식을 듣고 기절했다. 파경한 이후 드디어 공식 공보. 결국 돈 때문에. 학교폭력에 이어 가정폭력 의혹까지 불거진 배구 선수 이다영, 25. 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남편 A씨가 이혼 전제 조건으로 현금 5억 원 등을 요구했다, 고 주장한 가운데 남편 A씨가 협박한 적 없다, 며 재반박했다. 지난 9일 이다영 남편 A씨는 TV조선을 통해 이씨와 동거한 기간까지 합치면 1년여에 달한다. 당시 신혼집 전세금과 신혼가전, 생활비 등을 모두 제가 부담했다, 며 혼인생활을 폭로하겠다는 협박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함께 살았던 기간에 대한 생활비를 요구했던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같은 날 이다영 측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A씨는 이혼 전제 조건으로 위례인 이다영, 이 결혼 전부터 소유한 부동산을 달라거나 5억 원을 달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경제적 요구를 반복했다, 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혼인생활에 관해 폭로하겠다는 등 위례인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지속적인 괴롭힘을 했다, 라고 주장했다. 이다영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반박 입장을 낸 A씨는 이다영 측이 지속적으로 혼인관계를 무시해왔다, 며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었고 이혼이라는 꼬리표를 남기고 싶지 않아 이씨의 마음을 돌리려 했다, 고도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TV조선은 이다영 남편이 가정 내 상습적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끝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고 주장했다, 고 보도했다. 남편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이다영과 만난 지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1년도 지나지 아나 도를 넘는 상습적 폭언으로 결혼생활은 지옥이 됐다, 며 이다영의 폭언 등으로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다영 측은 인터뷰 내용은 조 씨의 일방적 주장일 뿐 이라며 조 씨는 진실 어린 사과를 운운하지만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위례인을 압박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 는 입장과 법적 대응 의사를 전했다. 한편 이다영, 이자영 자매는 지난 2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뒤 최근 그리스 PAOK 테살로니키 구단과 계약이 성사되면서 출국을 앞두고 있다. 2. 가정폭력 의혹, 이다영, 남편이 이혼 대가로 금전 요구, 반박. 학교폭력 논란에 이어 가정폭력 의혹까지 불거진 배구선수 이다영이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반박했다. 8일 TV 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다영 씨는 2018년 A씨와 결혼했다고 보도했다. 남편 A씨는 이다영 씨의 폭언과 가정폭력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다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남편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세종은 이다영이 2018년 4월 A씨와 결혼해 4개월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후 별거 중 이라고 설명했다.